네. 어떻게, 나이가 어떻습니까? 26살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어떻게 홍준표를 뽑았다고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얘기할 수가 있죠? 뭐 선거권은 자유니까 아, 그건 자유고. 알겠는데, 혹시 공약 봤어요? 아, 공약은 받긴 봤는데 지금 또 까먹어가지고 그냥. 근데 어쨌거나 문재인하고 대화할 때 봤어요? 예, 봤어요. 문재인 씨눈 깜빡거렸죠? 예. 홍준표 대표는 그렇게 안 했죠? 예, 말 거침없게 말라갔죠, 맞아요. 예, 그쵸? 홍준표 막말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아닙니다. 홍준표가 되었으면 좋겠죠? 예, 되었으면 다음 좋겠어요. 대통령 홍준표 가자, 한마디만 해주세요. 다음 대통령 홍준표가 하자. 감사합니다. 똑똑하네. 요즘 젊은이들은 똑똑해. 누가 말을 안 듣는 줄 알아요? 30대 후반, 40대, 50대, 이 노빠 세대들. 말좀 되게 안 들어. 돈도 잘 벌어. 예, 맞아요. 돈도 잘 버니까 이 사람들은 신경 안 쓰는 거야. 돈잘 버니까. 대신 이제 끼인 세대가 뭐냐면 20대 초반, 30대 후반들은 다 보수인데 얘네들이 고생을 하잖아. 그렇죠. 철없는 어른들 때문에. 문재인 싫죠? 예. 왜 싫어요? 아이고,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리만 지키고 박원순 있으니까. 사건은. 그거는 뭐. 유미양도 마찬가지고, 그쵸? 조국도 그쵸? 예, 맞아요. 다 싫죠? 예, 맞아요. 예. 이번에 산사태는 왜난 겁니까? 산사태. 태양광, 그쵸? 알죠? 예, 알아요. 근데 왜 사대강 때문이래요? 이 미친 새끼들. 사대강 때문이래. 네, 맞아요. 사대. 사대강이었으면, 지난 정권에 만약에 노무현 정권이었으면 문재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쵸? 예, 무슨 핑계를 댔을까? 야, 나 대통령은요, 거짓말하고 핑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홍준표 보고 맞죠?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주위에서 뭐라고 하던가, 홍준표 뽑았을 때? 아, 뭐 저희도 다 홍준표 쪽이 많아요. 다 잘했대요? 뭐 도라이라고 안 그러죠? 그런 말은. 나보고 도라이네, 내 친구 노빠 새끼들이. 이 빛이 보니까 알고 다 전라도 새끼들이야. 내 친구 전라도 애들. 전라도 서울 애들은 틀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홍준표를 싫어하더라고. 문재인도 싫어해. 안철수가 답이래. 뭔 개소리야. 무슨 안철수 새끼들아. 40대들이 제일 정신 나갔어. 50대 형님들도 진짜 정신 차리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예.